오늘은 중국 주식 이야기를 할 건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저도 이제 참가를 하고 있어서 이 삼성증권 투자 대회 잠깐 보고 가려고 해요. 지금 해외를 먼저 볼게요. 해외를 보면은 1억 리그, 저는 100 리그에 참가하고 있어요. 3천 리그, 1억 리그, 3천 리그, 100 리그 이렇게 있는데, 이 평균 수익률들이 지금 대회 시작한 지한 2주 정도 됐는데 평균 수익률들이 대부분 다1% 미만이에요. 이게 9월부터, 8월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제 미국 주식이 그렇게 상승한다고 볼수 없고, 좀 하락도 했었다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8월, 7월 전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들이 굉장히 저조하죠. 제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100리그 참가자가 5,600명 정도 되네요. 평균 수익률 0.17. 저는 이제 삼성증권에 별로 돈이 없네요. 1,800만 원밖에 없어서 100리그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5,000명 중에 5,000명이라고 볼수 없죠. 이거 수상 조건 또 만족 고객이 있으니까 수상 조건에 들어가는 고객 중에서 26위예요. 상위 0.48%,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이 2.98%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상위권이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잠깐 좀 봐야겠네요. 순위를 한번 볼게요, 순위. 순위를, 100리그, 시상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1위 수익률이 174%. 뭘 갖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174%를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2주 동안 대회하는. 뭔가 이제, 지금 이제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국 주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중국 주식, 이제 레버리지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수익률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충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볼게요. 5위에 여기 보면은 차이나 3배 레버리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중국 주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차이나 주식이 다시 뜨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지 그거는 알수 없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중국 주식을 갖고 있는데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전 여기 있네. 26위. 26위. 누적 수익률 2.89%. 저는 뭘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GE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있고, 이게 2023년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헤이코는 뭐냐면은, 이건 워렌 버핏도 최근에 갖고 있었거든요. 샀다고 이제 막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프라 주식인데, 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제가 이제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요거 두 개예요. 비스트라 에너지랑 버티그 홀딩스. 이 비스트라 에너지는 이 23년도부터 해서 AI 주식들이 뜨기 시작했을 때 엔비디아를 사람들이 많이 샀지만, 엔비디아 그런 주력 AI 종목보다 더 많이 뜨고 있었던 게 AI 전력 주식들.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AI 칩들이.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것들이 비스트라 에너지, 버티브 홀딩스, 요거 두 개인데, 이 비스트라 에너지는, 일단은 AI 전력 이 주식들이 올해 7월부터인가 8월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좀 조정을 주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어. 반등하기 시작하고 전고점을 이미 넘어간 상태예요. 이미 9월, 10월 들어서 지금 이미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야. 특히 비스트라 에너지. 얘는 한번 꼭좀 차트 같은 거를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 버티브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버티브홀딩스보다 비스트라 에너지가 조금 더 최근에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AI 전력 주식, 저는 엔비디아를 사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엔비디아를 사본 적이 없고, 요런 것들을 보통 가지고 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은 최근에 이제 京东닷컴이나 빌리빌리 요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개별 종목은 저는 이제 그만할 거고, 지금 ETF를 중국 주식을 매수하려고 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면은 이제 중국 주식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인베스코 차이나 테크놀로지 ETF. 이 티커로는 CQQQ예요. CQQQ. 발음 더럽네. 요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2주 동안은 한국에 있는 중국 ETF들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수익률 많이 봤지. 지금 뭐 2주 동안 수익률이 20% 넘었으니까 샀다 팔았다 몇 번은 했지만, 워낙 지금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주식도 이 ETF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중국 ETF 중에서
할 만한 것들을 오늘 몇개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제가 이두 가지만 비교를 해놨어요. 이 CQQQ는 항생 테크 지수랑 똑같아요. 거의 항생 테크 지수랑 거의 똑같이 구성 종목이 돼 있고 상승률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항생 테크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 CQQQ 요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낫다. 거래량도 가장 많은 편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캔들 차트로 돼 있는 게이 QQQ고, 이 비교 차트로 제가 이제 가지고 온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 CNXT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차이넥스트라고 해서 중국 심천에 상장된 100개 중소형주를 묶은 게 이제 차이넥스트라는 지수로 이래 ETF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런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주식 그 인덱스 자체가 중소형주들만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등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지수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상해종합지수, 그 다음에 AOG 지수, 그 다음에 차이넥스트, 본토만 말했을 때 차이넥스트, 그 다음에 과창판,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항생테크, 그 다음에 H 지수, 항생지수, 뭐요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홍콩 쪽은 항생테크 지수, 지금 이제 캔들 차트,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내 주식으로 갖고 있는 ETF는 이 차이넥스트, 그 다음에 과창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이넥스트를 비교를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해놨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CQQQ, 이 항생테크라고 부를게요. 항생테크보다 이 차이넥스트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다볼수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중국 주식이 상승 중일 때 가장 많이 오르는 것들은 이런 중소형들. 아무래도 이제 항생 테크는 대형주 위주로 구성 종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들보다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근데 이 중소형 대표주라고 하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넥스트, 그 다음에 과창판, 과학, 창업,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이제 중소형 기술주인데, 그거랑 차이넥스트랑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이 국내 ETF 중에서는 이 항생 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과창판 스타 50이라고 있어요. 스타 50.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1개월 수익률이 벌써 51%예요. 1개월 수익률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창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게. 아까 말했던 차이넥스트. 차이넥스트가 이거예요. 차이넥스트가 이거. 이제 미국 주식에는 티커가 CNXT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코덱스, 차이나 심천, 차이넥스트, 합성. 요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지금 1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59%. 아까 그 과창판이 51%고 차이넥스트가 59%니까 거의 비등비등하죠. 약간 차이넥스트가 조금 더 올라갔네요. 그리고 항생테크를 볼게요. 항생테크를 보면은 지금 1개월 수익률이 47%예요. 그쵸? 약간 과창판이나 차이넥스트보다는 뒤떨어져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니까 좀 안정적이지.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차트를 좀 줄여서. 이 분홍색이 차이넥스트고, 이 캔들이 항생테크인데, 왜 자꾸 이게, 왜 자꾸 이게 복구되는 거야? 말도 없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 분홍색이 차이넥스트고, 이 일봉 차트가 항생테크잖아요. 이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아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가는 거야. 전체적인 모양은 중국 주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올라갈 때, 하락할 때는 이 하락률이나 상승률이나 변동폭이, 폭 자체가 훨씬 더 이제 중소형주로 돼 있는 과창판이나 차이넥스트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확대해서 보면은 요 부분. 그렇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 유행했던 주식 중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타이거, 차이나,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전기차 솔 액티브. 이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주식에, 이 ETF에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 지금, 기대,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여기 게시판 가보면은 아직도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이 차이나, 바이오테크네? 바이오테크가 그거 아니죠? 진짜 잘못 검색했네.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요거예요. 요거 바이오가 아니라 요거죠.
여기 몰려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여기. 몇년 전에, 그 중국차 EV 뜨고 있을 때, 그때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많이 안타깝죠. 79%. 지금 수익률은 항상 테크나 과창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한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이제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계속. 뭐냐면은 이제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테리프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데, 이거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오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보팅, 그 EU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관세가 금방 얼마가 될 건지, 그 관세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이미 관세율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나요. 관세율도 엄청나고, 이미 보트도 거의 통과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중국 주식이 이제 반등하고 있을 2주 동안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죠. 과창판, 뭐, 차이넥스트, 항셍테크보다 더 좋았지만, 그래도 저라면은 이제 차이나 전기차, 요런 ETF는 하지 않을 것 같아. 요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중국 ETF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어떤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탁소우닷컴이라고, 소우닷컴 여기 써 있어요. 요게 사이트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실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중국 사이트긴 하지만 저도 주로 이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할 때는 이걸 확인하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중소백이라고 있어요. 요게 차이넥스트예요. 요게 차이넥스트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장 중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옆으로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로바로 오늘 뭔가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실시간으로 뭔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중국 사이트 중에서 아니면 한국, 미국, 중국 사이트 통틀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잘 표현해 주는 사이트를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지금 이 사이트를 중국 주식 할 때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소후닷컴이에요. 요거를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조금 더 알려줄게요. 요게 상해 종합. 이게 상해 종합. 그 다음에 이 대형주 50. 상해 대형주 50. 그 다음에 요게 CSI.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해랑 심천 묶어가지고 300개 선출한 거의 중국의 대표 지수라고 할수 있죠. CSI 300. 요게 CSI 300 지수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얘기했던 차이넥스트. 그 다음에 과창판.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중국 주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TQQQ 요거를 미국 주식으로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금액이 엄청 큰 거를 갖고 있어요. 크게. 저는 좀 크게 갖고 있다, 주식을. 이 항셍테크, 코덱스 항셍테크를 엄청난 금액을 갖고 있어요. 한 2주 됐어요. 수익률도 지금 20% 넘고, 요걸 이미 갖고 있는데, 미국 주식에서 요거를 좀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은.